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니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885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수는 22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일 사망자 수잖아요. 1일 사망자 수는 1,000명 가까이 집계가 됐네요. 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집계하는 게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9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사망자 수 또한 23만 명이 넘어갔다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900만 명이나 지금 나왔다는 소리예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집계 수는 항상 좀 더 적게 나오거든요. 어느 전문가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오피셜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곱하기 10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9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난 7일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50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단 일주일 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신규 감염자 수가 하프 밀리언이나 생겼다는 소리죠. 계속 다시 말해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현재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대유행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보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1일 감염자 수가 10만 명이 나와도 전혀 놀라지 않을 그런 수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겨울이 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빨리 퍼지는 거 같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추위가 지금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겨울, 한 겨울에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급속도로 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봤을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엄청나게 지금 급등세에 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에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288만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에 46%는 유럽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하게 퍼지는 곳은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유럽 각국의 나라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신기록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 둘 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일주일간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50만 명이나 나왔잖아요. 엄청난 수치죠. 지금 미국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평균 7만 명이 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2차 대유행에 지금 접어든 소리고요. 지금 미국 병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로 인해서 비상이라고 합니다. 환자들의 입원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소리고요. 플러스 장의 업체도 굉장히 비상 사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장의 업체도 엄청나게 지금 바빠졌다고 그런 뉴스도 나와 있네요. 조사 결과 미국인들의 68%는 자신의 지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주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켜야 돼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백악관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제 불능이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제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턴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기. 소모임, 가족 모임, 뭐 친구들 모임에도 웬만하면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만이라도 1-2주만이라도 모임은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DA 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 감염자 그래프가 유럽의 곡선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지금 유럽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먼저 들이닥쳤잖아요. 그 유행 곡선이 지금 미국이 굉장히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유럽을 보면은 미국을, 미국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유럽의 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입니다. 아마도 미국도 조만간 유럽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급등세에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리직 중 한 명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있는 정부 관리자들은 다들 코로나 바이러스 다운플레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더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있는 고위 관리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계속 걸려서 나오는 실정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선거를 함에 있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지만 단 12초만 아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다시 다운플레이 하고 있는 거죠. 플레이 다운을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한 거다. 약한 감기다. 굉장히 지금 다운플레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더 소홀히 해가지고 더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은 아까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7만 명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 미국 백악관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우수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를 지금 배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엔딩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그런 소리를 적어놨습니다. 네, 참 어이없는 자료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은 완전한 대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죠. 감염자 수 그리고 사망자 수를 전 세계를 통틀어 봤을 때 1위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아요. 분명히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제대로 했으면은 엄청나게 다운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다운플레이를 계속 해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한 거다, 마스크 안 해도 된다, 소셜 디스턴싱만 하면 된다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굉장히 방해를 했죠. 마스크 쓰라고, 두 겹 쓰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운플레이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까지 얘기를 하면서, 치료제는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다운플레이 했어요. 그 결과 지금 같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조만간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일일 감염자 수를 10만 명을 돌파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코로나 바이러스 보건 전문의들 사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예, 계속 이렇게 갈 것 같고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파우치 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소리예요. 우리들이 노멀 라이프로 돌아가려면은 아마도 2022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국장이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결과는 올해 12월 달 중에 나오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은 내년 초 1, 2월 달쯤에 승인이 될 거다. 하지만 대규모 접종은 내년 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접종을 한다고 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백신을 많이 맞으면서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있다고 하니까, 내년 말에 백신을 대규모 접종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내후년 2022년도 뭐 3월이나 6월 달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2022년 후부터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서 노멀 라이프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파우치 국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약회사 화이자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제 곧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미국에
돌고 있으면서 뉴욕에는 또다시 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되고 집안에 더 머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집안에 더 많이 머무면 머물수록 가정폭력 건수가 올라간다고 해요. 뉴욕에 지난 10일간 가정폭력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가정폭력 때문에 사망한 여성이 3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임산부였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있어도 집안에서 가족들끼리 재밌게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지내려면은 아무래도 서로 더 이해를 하고 집안일 더 도우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집안에서라도 좀 운동 좀 하고 집앞 근처에서 돌아다니면서 운동 좀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작은 나라에서 저번 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4만 명이 넘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속해서 계속 높은 수치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오는데 이렇게 계속 높은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프랑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좀 낮추기 위해서 통금 제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통금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신규 감염자 수는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프랑스는 봉쇄, 재봉쇄 조치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랑스는 또다시 락다운, 봉쇄에 들어가요. 전국적 봉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에 프랑스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저께만 해도 프랑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3만 5천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냥 통금으로는 도대체 통제 불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 락다운을, 봉쇄를 가장 먼저 푼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지금 락다운을 너무 빨리 풀었던 그 이유로 지금 현재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프랑스는 또다시 재봉쇄에 이제 곧 들어가고요. 독일도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 신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저께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15,000명 육박할 정도로 나왔다고 해요. 엄청난 수치로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락다운, 재봉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독일 역시 재봉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유럽은 1차 봉쇄, 락다운을 했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심하게 받아가지고 웬만하면은 다시는 락다운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심각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락다운을 또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FDA 국장이 미국이 유럽을 따라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 수치를 보면서 미국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도 락다운에 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소리죠. 지금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한 나라부터 재봉쇄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 유럽의 신기록을 계속 또 세웠습니다. 벨기에, 체코, 독일, 폴란드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 신기록을 세웠어요. 벨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만 신기록을 세운 게 아니라 병원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자 수 또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체코도 코로나 바이러스 급등세 때문에 또다시 학교를 봉쇄를 한다는 다시 클로즈 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2차 대유행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어저께 만 명을 넘어갔네요. 호주 빅토리아주는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급등세 때문에 락다운을 했잖아요. 락다운을 함에 있어서 어저께 뉴스에는 이틀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수가 0명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뉴스에는 빅토리아 주에도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2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망자 수 또한 2명이 나왔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서 이제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선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스윙 스테이트인데요. 이 스윙 스테이트 중 중요한 주인 플로리다에서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율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승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들은 나오고 있는 것들은 모두 가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가짜 뉴스를 뿌리고 있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수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한테 불리한 뉴스들은 전부 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한테 불리하면 가짜, 자신한테 유리하면 진짜. 굉장히 박쥐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사전 투표율은 엄청나게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미국의 사전 투표를 한 게 7천만 표가 완료됐다고 해요. 네, 이것은 저번 대선 2016년에 모든 대선 투표의 절반을 지금 넘어섰다는 소리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역대 최다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MBC에서는 예전에 2016년도에 있었던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쏠리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 쏠림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는 감지되지가 않는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뉴스에서는 미국 유권자들 중에 20%나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면은 불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시위와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 폭스 뉴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여줬다는 그것 때문에 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뉴스 채널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더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을 좀 어저께 좀 많이 보여줬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뉴스한테 굉장히 실망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을 며칠 남기지 않고 폭스 뉴스랑 트럼프 대통령의 마찰이 이제 조금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판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폭행 혐의도 이제 재판에 넘어갔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저 국장을 선출을 하는 이제 투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늘 밝혔네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미국 기상연구기관에 기후변화 부정론자를 기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는 신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구에 온난화는 없다. 자신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소리죠. 과학적으로 분명히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구의 온난화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면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갈 것 같네요. 네, 엊그저께부터 있었던 얼바인의 산불, 얼바인 이 실베라도 산불이 계속해서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3,500에이커가 지금 타고 있고요. 이 산불이 얼바인 실베라도 산에서만 산불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옮겨 붙어가지고 요발린다에 있는 블루 리지 산불도 나가지고 이게 또 더 많이 퍼지는 바람에 치노일까지 지금 유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블루 리지 파이어는 14,500에이커나 지금 태우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소방관 5명이 다친 상태고요. 그 중에 2명은 심각한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이 산불로 인해서 얼바인 요발린다 치노일에 있는 주민들 10만 명이나 대피를 하는 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영국인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네요. 네, 어저께 LA 다저스가 야구 월드시리즈를 승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승리를 함에 따라서 얼마 전에 LA에서는 NBA 챔피언십에서도 LA 레이커스가 승리를 해가지고 챔피언십을 땄잖아요. 요번에는 야구 또한 월드시리즈를 이기는 바람에 LA는 올해 챔피언십 두 개나 얻는 그런 쾌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짱이네요, LA.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 미국에는 허리케인이 지금 도대체 몇 번이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는 허리케인 제타가 루이지애나로 또 상륙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난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2차라고도 얘기하고 3차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 대유행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은 위기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3대 지수 모두 폭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스닥은 3% 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7주 만에 최고로 지금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다우존스도 800포인트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아이오는 기술주들이 지금 현재 거대한 거품 붕괴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9월 초 기술주들의 주가 고점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버블은 계속해서 터져가지고 지금 경제 상황과 주식 가격이 점점 더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주가 조정이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얻고 있잖아요. 이 항공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보잉사에서는 더 많은 해고를 예고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네, 제네럴 엘렉트릭 GE에서는 3분기에 예상 외로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GE 주식은 10% 이상 폭등을 했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사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시장과 그리고 엑스박스 게임의 매출이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12% 급격하게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아마존은 이제 연말 쇼핑철을 앞두고 10만 명이요. 엄청난 수죠. 10만 명의 임시직을 채용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굉장히 사업이 많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 중에 스타링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스페이스 X를 통해서 굉장히 작은 인공위성을 저궤도로 띄워가지고 지구 전체에다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벌써 수많은 작은 소형 인공위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서비스 비용은 월 100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월 100불짜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설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설치 비용은 500달러라고 하네요. 좀 비싸긴 비싸네요. 그런데 지구 전 지역을 커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이 깔리지 않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캐나다는 기준금리를 0.25% 동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에 대응해 먼저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네, 오일은 예산 밖에 재고 급등으로 인해서 오일 가격이 5% 하락을 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위기설, 내년 초 1월에 미국의 부동산이 위험에 빠져있다. 그 위기설이 지금 감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세입자들이 렌트를 많이 밀렸어도 내쫓지 못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내년 초에는 풀리게 되는데요. 내년 초, 내년 1월에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퇴거 명령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부동산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실정이고요. 미국 세입자 4천만 명 정도가 아마도 내년 1월 달쯤에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것은 중산층 아래,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많이 겪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미국 중산층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게 저소득층이거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받은 타격도 중산층이나 부자들은 더 빨리 회복을 하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회복이 굉장히 더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펼치는 그런 대통령이거든요.
네, 어쨌든 네.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